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대통령 일정 전면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를 찾은 여성운동의 대모 이효재 선생을 만났습니다. 이명박의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구속을 위한 쥐를 잡자 특공대가 오는 토요일 인간띠로 광화문 광장을 에워싸는 이명박 구속 촉구 집회를 진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지도부 등 20여 명의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순옥 서문장의 문별 브런치입니다. 네. 오늘 10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아, 이제 화요일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는, 이상하게 좀 피곤한 날입니다. 네. 네.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네. 네, 그러니까요. 갈 길이 참 멉니다. 몸은 벌써 금요일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 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좀 엄단하라 이런 지시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어쩌다가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너무 예.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해서라도 채용 비리를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라. 예,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강원랜드 그다음에 네. 한국 서부 발전 뭐 공공기관들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권 기자가 방송 중에 그 말을 한번 했었죠. 전수, 공공기관 전체를 조사해야 된다고. 랜드 하나가 아닐 거다. 예. 강원랜드 하나만의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예. 지금 공공기관이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저희 집권 기간 동안 그 산하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집권하는 쪽에서 내려가는 거는 뭐 네.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채용 과정에서 저쪽 집권하고 있는 쪽 사람들의 자식들을 아름아름 여기저기 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지금 사실로 일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최경환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인가 뭐 그런 쪽에 채용 비리 의혹이 있어서 검찰 수사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다 털어봐야 됩니다. 저는 그 각 지역에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 지역 특히 그 유지라고 하는 인간들하고 네.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싹 다 털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아주 각오를 하고 탈탈 털어라 이렇게 엄단 지시를 예.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부정 채용자들 걸리면 채용 무효를 검토 네. 해봐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를 했으면 그 채용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죠. 네, 그 우리가 대학교 입학 시험 같은 경우도 부정이 발견되면 사후에라도 그럼요. 입학 취소를 하고 당황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병역 비리 같은 경우도 사후에 걸리면 싸이는 군대 두 번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 채용은 당연히 무효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UBC가 얼마 전에 보도를 했지만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 부정 채용 입사자가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 많은 예. 네. 거의 뭐 500명 넘는 네, 그 인원의 같아요. 거의 전부였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강원랜드에 다니면서 네. 꼬박꼬박 상여금까지 다 받아가고 있다고 UBC에서 보도를 한번 했는데 네. 이거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죠. 예. 맞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강원랜드 주무부처가 아마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처 장관이 뭐 무슨 권한을 직권 발동을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일단 급여 동결을 시킨다든지 그러게요. 뭐 그런 조치 임시 조치라도 빨리 취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관련된 법만 지금 현행 법만으로도 충분히 다 처벌이 가능하다. 근데 의지가 없어서 지금 처벌 안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전수조사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우리가 그 입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인맥이 작용하지 못하게 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맥에는 다양한 인맥이 있잖아요. 학교의 인맥도 있고 무슨 고향 따지는 인맥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뭐 과거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채용할 때 보면 네 부모가 누구냐부터 네, 해서 이런 거 다 보면서 다 그걸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 같은 경우도 뭐 정재계 사법부 등등의 고관 대작들 네. 자제들이 언론사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채용할 때 입사 원서에 그런 거 들어가면 다 감안해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자는 거고 네. 그것은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큰 만큼 청년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선발 과정이 공정해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뿌리를 뽑아서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채용 비리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웠던 권성동 의원이 사촌 동생도 이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소식이 또 있었어요. 네, 이 새끼는 아주 그냥 학교 망신을 아주 골고루 시키네, 아주 그냥. 네. 네. 네, 심각하죠. 아주 부끄럽습니다, 아주. 이런 새끼가 제 고등학교 선배라는 게. 아, 고등학교요? 예. 네. 같은 선배시군요. 권성동 의원 그 사촌 동생이 예.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거죠. 했는데 그게 보니까 3명? 이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축구협회장이고. 네, 축구협회장이고 뭐 네. 하여튼 강릉 지역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봅니다. 예, 강릉은. 아, 정말 진짜. 진짜. 새누리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데요. 네. 저 참 강릉이 완전히 옛날부터 그런 동네는 아니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저기 좀 좋은 후보를 보내서 네. 참고로 사실 이게 번외 얘기인데 저희 고등학교에는 전설적인 훌륭한 선배가 계십니다. 예, 정말 전설적인 분인데 그분이 권성동하고 맞붙어서 패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분이 정말 그래도 강릉에서 야권 깃발 꽂고 한 세 번을 도전을 했는데 네. 세 번 도전 끝에 다 실패하시고 지금 아마 출마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참 이런 무조건 새누리당 찍어주는 네, 방차원에서 좀 우리 취약한 지구를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 취약한 지구에도 훌륭한 인물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훌륭한 인물을 좀 당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 볼모 지역구에도 민주당 깃발을 확 꽂을 수 있는 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왔으면 좋겠네요. 약간 뭐 문제랍니다. 이분도 세 사람이나 뭐 네. 예, 낙하산으로 내려놔서 거의 뭐 평가 순위는 거의 꼴찌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도 예외 없이 다 합격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분이 네. 건설사 대표인데 네. 또 강원랜드 일감을 또 잇따라서 따낸 것도 좀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강원랜드를 진짜 곶감 창고로 알고 그냥 이놈 저놈 다 그냥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었던 거죠. 네,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강원랜드 하나가 아닐 거다. 이제 다른 데도 분명히 네, 가능성 있다. 이런 진짜 얘기. 강원도도 심각한 게 최문순 도지사 한 명 빼놓고 네. 시뻘개. 네, 맞아요. 최문순 도지사가 그래도 진짜 우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도지사인데요. 네. 여러분들 뭐 안희정 도지사가 막 그 뭐야 저 새누리당 우세한 지역에서 뭐 잘한다 얘기하는데 비율로 따지면요 강원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우위의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거기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안희정보다 훨씬 잘해. 네, 최문순 도지사님 칭찬합니다. 네. 아니 나 안희정이 뭐 그거 가지고 엄청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좀 네. 눈꼴 시렵더라고. 아, 잘하는 거죠. 훨씬 그래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잘하는 겁니다. 충남도 뭐 민주당이 안 되는 경우도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네 잘하는 겁니다. 네 최문순 지사님도 잘하신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그 국무회의가 또 있을 예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제 신고리 권고안에 네.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라는 예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서 내일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24시간 일정을 전면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네. 안내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이게 그 세월호 7시간 반이 미스터리로 남으면서 네. 도대체 그것이 그 일정이 뭐가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선 과정에서 네. 공약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공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사실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는 부분은 보안 문제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시콜콜하게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예, 쉽지는 않지만 네. 최대한 그 문제와 상충하지 않게, 그래서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공개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경호 문제도 없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사후에라도 이렇게 공개를 하면 네. 예,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정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누구도 알 수 들어가서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전부터 워낙에 그 대통령의 일정에서 코너가 있긴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근데 네. 그 내용들이 이제 굵직한 내용들, 예를 들면은 뭐 부산 국제영화제 갔다 오셨다거나 네, 이런 좀 굵직한 큰 행사. 거. 네. 네, 그것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네. 이제는 아예 달력으로 해갖고 그냥 일정 전 일정을 뭐 보고 받았다. 그럼 공적인 일정들은 다 공개한다라는 얘기라서요. 지금 이미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아, 지난주 또 지지난주께 저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이제 사후에 예, 일주일이 끝난 이후에 정리를 해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참 저런 공약까지 또 소소한, 사실 되게 소소한 공약이었는데도 저걸 또 예, 지키고 계시는데 이걸 두고 또 뭐 공약이 또 후퇴했다는 동안서 또 대통령을 또 때리는 기사들이 또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기사들. 그냥 뭐 공약보다 후퇴했다. 예. 일거수 일투족. 그러니까 지금 저의 얘기는요. 저는 일거수 일투족을 밝힌다고 했는데 누구를 무슨 일로 만났는지 이런 게 빠졌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그 청와대 내부 동선이나 비공개 오만찬 일정도 안 밝힌다. 비공개니까 안 밝히지. 비공개잖아 이 새끼들아. 왜 비공개겠어. 아유 답답해 진짜. 비공개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그거는 대신 그 일정 자체는 공개를 하잖아. 그러니까 비공개로 뭐뭐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누굴 만난지를 왜 밝혀야 돼? 그러니까요. 최소한 그 시간에 뭔가 일정이 있다는 거는 밝히잖아. 지금 박근혜 문제는 그 시간에 무슨 일정이 있었는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최소한 어느 시간에 어떤 일정이 있었다는 거 네. 지금 밝히고 하는 건데. 근데 비공개 일정은 상대방 때문에 주로 비공개를 한단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내용이 어? 이제 예, 국가기밀이나. 그리고 예, 국가기밀과 관련된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시간대에 어떤 일정이 있었다는 것은 적시를 한단 말이에요. 저게 뭐 무슨 논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누구를 만나고 야 그건 일지지 일지. 일지를 그건 대통령 기록물을 그렇게 공개하는 나라가 어딨냐. 아... 니네 조선일보 사장 일정 한번 공개해봐. 아, 이게 정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저게 기자들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거거든. 기자들은 이 저 일정을 사전에 다 봤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네? 다 받으니까 뭐 평소에 받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 왜 다른 게 없지? 뭐 이런 거거든. 이 새끼들아 니들이 그동안 그래서 특혜를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구나. 우리 국민들은 니들이 맨날 그 받는 그 일정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 기자들한테 주는 정도의 정보는 맞아요. 일반 국민들한테 오픈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맞습니다. 애 새끼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저거 자체가 특혜가 돼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특혜라는 거예요. 저게 일반 국민하고 동등하게 그냥 다 공개해버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 기자들은 알면 되고 일반 국민들은 몰라야 되는 거야. 물론 그 가운데에는 엠바고 사항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엠바고 사항에 맞게 그 시간 엠바고 맞춰서 풀리는 시점에 그렇죠. 공개하라 이거야. 네 맞습니다. 네. 조선일보한테 화내시다가 갑자기 청와대까지 아니 청와대도 저 욕 먹어야 돼. 좀 네. 해야 돼. 네, 계속 네 공개를 좀 해줬으면 뭐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시민들도 이제 같이 대통령 일정을 볼 수가 있고 하여간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 사실 특히 박근혜 그 정부 시작할 때 굉장히 또 박근혜를 칭송하던 그 언론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 7시간 30분도 못 밝히면서 대통령한테 아니 대통령이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심지어 나중에는 화장실 갔다 오는 일정까지 밝히라고 조선일보 이 새끼들은 그 세월호 7시간 반 네. 니들 한 번도 안 궁금했잖아요. 네. 그거는 좀 밝혀주세요. 네. 취재 안 합니까? 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어제 청와대를 찾았던 이효재 선생을 만났다는 얘기가 네. 있었어요. 이효재 선생은 네. 여성운동의 대모다. 대모죠. 네, 이렇게 네. 말하죠.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이분이 그 정신대 대책
협의회. 네, 맞습니다. 최초로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여성 단체 협의회 같은 거, 네, 예, 뭐 이끌고 하셨는데. 네, 호주제 폐지할 때도 네, 굉장히 앞장섰던 네, 분이셨고요. 나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92세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예. 어제 청와대를 그냥 이렇게 방문으로 놀러 가셨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김종순 여사가 듣고 뛰어나가고, 네, 우리 대통령도 수석부장원에게 끝나자마자 또 소식 듣고 또 따라 나가고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반갑게 맞이하셨다 예. 이런 이야기. 근데 뭐 참 이 초창기에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후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여성 운동가들이, 운동도 그렇고 네, 맞아요. 다양한 그 사회 운동가들이 사회를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추동력을 만들어냈던 굉장히 그 역사적 공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1세기 접어들면서 역사의 퇴행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아니 뭐 저 조사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요. 그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뭐 정부, 사법부, 뭐 다양한 뭐 네, 경찰, 네. 언론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에 굉장히 높았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상위권이야. 근데 지금은요? 기업보다 못해요. 예? 지금 시민단체 기업보다? 신뢰도가요. 일반 기업보다도 신뢰도가 낮아요. 심각하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민단체들 진짜 반성해야 돼. 이 새끼들아. 난 시민단체들도 네. 이제는 밥벌이용 운동가들만 남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런 시민단체가 이제 뭐 필요한가? 예, 맞습니다. 아니, 일상 시민들이 다 여기저기 각종 이슈에 쉬워졌죠, 이제. 모였다, 흩어졌다, 네. 모여졌다, 흩어졌다 그렇죠. 하는데 무슨 단체가 왜 필요해, 솔직히.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의미가 좀 없어지고 있는데 약간 그래서 이 이우재 선생님 훌륭하신 분은 네.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 이미 다 회복됐다,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조국 통일을 좀 힘써달라 이런 예, 조언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아 다음 얘기 네. 네. 이명박의 국가정보원이 아,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언론에다 흘려서 망신을 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네. 아. 우리가 뭐 의심 갖고 있던 것이 지금 사실로 조금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사 검색하면 딱 나와요. 논두렁 시계가 최초로 보도가 나온 게 2009년 4월입니다. 네. 2009년 4월 15일인가? 예, 정확한 날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4월 중순쯤에 KBS에서 최초로 논두렁 시계 그, 아니, 아, 명품 시계 보도가 나와요. 노무현 명품 시계 예. 이렇게. 논두렁 시계가 아니고 명품 시계. 박연차한테서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이 보도가 최초로 KBS에서 나와요. 그리고 한 보름 지나서 5월 초에 네. SBS에서 그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 보도가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 보도를 보면 당시 KBS 보도국장 고대영이죠. 네. 보도국장이 그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KBS 네. 담당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BS 하금열 사장은 국정원 직원들한테 그 수사 상황 적극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네. 예. 그리고 SBS 그 논두렁 시계 보도한 이승재 기자. 네. 자, 영원히 고통받아, 이 새끼야. 이승재 개새끼. 네.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 너는 이 새끼야. 하여튼. 이승재가 쓴 기사는 지금 검찰에서 적폐청산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부 보도를 보니까 자기는 검찰에서 들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진상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SBS 이승재가 그 소스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이걸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SBS 하금열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원 지금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금열이가 나중에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네, 가나요? 맞습니다. 네. 네. 영전을 했죠. 고대영은 KBS 사장이 됐잖아요. 네. 정부의 그 적극적으로 정부 일종의 청부죠. 청부를 적극적으로 지시를 이행을 하고 협조해준 그 대가로 자리를 받은 거 아니냐. 그죠? 우린 충분히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말 언론 얘기를 뭐 저희가 매일 하고 있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네. 볼수록
아, 양심이 정말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나. 이거를 시킨다고 또 덜렁 받아갖고 200만 원은 뭡니까? 200만 원은 푼돈 뒤로 받아가면서 뭐 하는 예. 건지. 지금 내 나온 내용을 보면 네. 이 논두렁식의 그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 이거예요. 박연차 그 명품 시계 이거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 흠집을 내는 쪽으로.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4월 중순쯤에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죠? 조사를 받고 검찰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혐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말도 되도 않는 포괄적 뇌물죄를 끌고 와가지고 한 달이나 질질 끌고 있는 동안 네. 깐도 안 되는 거를 흘려서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에 기스를 내는 작업을 네. 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 이 작업을 했냐 하면은 바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법률적으로 확실한 게 있으면 이 짓 안 하고 바로 구속했겠죠. 구속영장 청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 그것도 못하고 한 달이나 진실 끌면서 깐도 안 했는데 그 흘려가면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여론전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 또 그랬냐. 그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 이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같이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 나오고 어쨌든 기레기 새끼들이 검찰이 흘리는 거 국정원이 흘리는 거 계속 받아 쓰고는 있지만 그 내용들이라는 게 터무니없는 소설에 네. 가까웠고 그리고 포괄적 뇌물죄가 말해주듯이 딱히 혐의점이 명확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 발언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부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동정 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 노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및 성역 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 예,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이 네. 내용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뭐 고가의 그 고가식의 수수권 이런 것들 네. 사실 중요한 감이 안 되니까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 악마죠, 그죠? MB 정부는 악마 정부였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악하기도 하고. 진짜 쓰레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쓰레기예요. 맞습니다. 예, 원세훈 같은 새끼는 진짜 깐도 안 된 새끼가 이명박한테 한번 잘 붙어가지고 어디 저 지방 공무원 하던 새끼가 자기 능력에 맞지도 않는 국정원에 대해서 쥐뿔 아는 거 한 개도 없는 새끼가 국정원 가가지고 한 짓이 국정원을 완전히 진짜 쓰레기통에 처박는 일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는 일이 어떻게 전부 무슨 뒷골목 깡패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하는 짓거리나 하고 앉았고 아 심각합니다. 진짜 싹 잡아 죽여버려야 돼 개새끼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내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제 회의 내용을 찾은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검찰에다가 수사 요청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 200만 원을 주고받고 한 이런 내용들 어쨌든 돈이 오간 게 또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열리는 얘기를 좀 했네요. 네, 네 다음은. 주새끼 네. 진짜 죽여버려야 돼.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 쥐를 잡자 특공대를 우리가 네. 알고 있지요. 다음 소식인데요. 쥐를 잡자 특공대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28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네. 여러분들 그 광화문 지금 이번 집회 때문에 열받죠? 네, 다들 네. 열받아 있죠. 네. 우측에도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다면 좌측에도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습니다. 시대의 지체아들, 과거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의 지체아들이에요. 예. 지체아들인데 청와대로 가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쥐를 잡자 특공대가 광화문에 인간띠를 만들겠다는 것은 청와대로 향하는 그 행렬을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는 네. 예. 감히 청와대로 가냐? 청와대로 못 가게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인원이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띠를 잇는다고 해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 일단 1시 오후 1시부터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요. 6시에 본행사 시작할 때 이제 인간 띠 잇기 운동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장소는 이제 모이는 장소는 세종 이제 우리 세종대왕상 그 뒤편 네. 거기에 부스를 하나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MB 구속 그 피켓을 또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으시고 집회도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회를 끝난 다음에는 그 청와대가 아니라 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예 날씨 좋을 텐데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건 조금 더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네. 조금 홍보가 좀 필요한데 사실 지금 여의도 가자는 이야기도 있고 있어요. 네. 자, 여의도를 이야기했던 건요. 지금 청와대 가자고 하는 그 새끼들한테 국회 가라고 여의도 가서 그렇죠. 국회를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그냥 여의도를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어쨌든 저 등신 새끼들이 청와대로 가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와대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게 방법이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쥐를 잡자 특공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도적으로 네. 그 시민 행렬을 아예 종로 쪽으로 먼저 네. 끌고 가버리는 네.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행진 그 하기 전에 네. 아예 종로로 네. 죄송합니다. 먼저 행진을 해가지고 그냥 쭉 그냥 사람들 쭉 따라가 그렇죠. 버리면 네. 청와대로 가는 인원 자체가 정말 수구좌파 적폐 세력들 네. 소수만 남게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의도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청와대로 행진하겠다는 이제 그 퇴진 집단들 그 집단들을 뭐 막아서면서 뭐 물리적으로 막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예. 거기에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을 거니까 그 시민들이랑 같이 종로로 걷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저 이번 광화문에서 예상되는 피켓이 딱 보이잖아요. 이석기 석방하라, 그죠? 이석기 석방하라 나올 거고 한상균? 미군 철수하라, 트럼프 방한 반대. 네, 한상균도 나오겠죠. 아마. 그리고 네. 네, 한상균 석방하라. 네. 그다음에 저 나오잖아요. 그 문재인은 촛불에 뭐 경고를 들어라? 네. 아, 제가 저게 지금 그 토요일 그 퇴진행동 집회에서 지금 돌고 있는 관련해서 돌고 있는 포스터인데요. 제가 저거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갖고 왔어요. 내용을 보면 군국주의 부활, 아베와 찰떡공조 웬 말인가? 언제 찰떡공조를 했다고 지금 군국주의가 부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사람네. 소리를 하고 있고 진짜?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면 외교부 장관 자격 없다. 미국 대북 적대 적극 동참하는 문재인 정권 강력 규탄. 촛불 민심의 배신이다. 촛불의 명령이다. 사드 즉각 철거하라. 아, 아니 촛불 민심을 왜 자기네들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왜곡을 합니까? 아, 심각한 집단이더라고요. 저 보니까. 저 새끼들은 문재인 대통령 안 찍은 애들이거든요. 네. 네. 정의당 뭐 정의당이라든지 민중연합당 김선동이라든지 네. 그런 쪽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민주노총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도 대선 국면에서 정의당 심상정하고 민중연합당 김선동을 지지 선언했잖아요. 이 새끼들 우리 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에요. 저것들은. 네. 표를 그따위로 찍어놓고 지들이 마치 정권 교체한 것처럼 지금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봐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머저리 같은 뇌 용량 딸리는 인간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 파병 그 추진할 때 네. 반대파 덕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덕분에 협상력이 올라갔다. 이걸 가지고 이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행위가 뭐 마치 정당하다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는데 이게 맥락을 거세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행적과 말씀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나름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데요. 그건 2003년 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라크 파병 그 당시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진보 세력을 함께 가야 할 친구라고 생각을 그랬죠.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반대 운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새끼들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 철회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달라졌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넘어가면서는요. 소위 한국 진보 진영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감도 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민주노총이 판업해버리고 깨졌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후로는 노사정위원회를 다시는 그냥 뭐 다시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미 FTA 추진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진보들, 진보 떠드는 저 수구 좌파 애들한테 거의 일말의 기대감을 다 버리셨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라크 파병 반대했던 그 세력들이 협상을 높여줘서 고마워했다. 이걸 딱 떼다 가져오는 건요. 전형적인 맥락 거세 거두절미입니다. 그렇죠. 네. 머저리 새끼예요. 그런 거 갖다 쓰는 거. 맞습니다. 네. 그나마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수구 좌파 새끼들은 우리 친구 아닙니다. 네, 우리 친구 아니에요. 네. 아, 하여튼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포스터 너무 내용이 심각하고 해서 아 이거 보면서 제가 그 이제 퇴진 행동이라는 그 집단은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박근혜 퇴진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때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촛불 시민을 그 운운하면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들이 하는 집회는 그 촛불 집회라고 하지 마시고 퇴진 집회라고 퇴진해야 되는 퇴진 집회라고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그 광화문에서 쥐를 잡다 특공대에도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 종로 행진 가능하신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인 내일이죠. 네, 또 쥐를 잡다 특공대가 또 다른 일정이 하나 더 있어요. 이명박 구속 촉구 단식 농성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건데 정오에 내일 정오에 학동역 6번 출구에서 예, 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응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저 하여튼 조금 지금 고민이 돼요. 한쪽은 지금 여의도로 가서 할로윈 축제를 하자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조직된 주최 측도 없고 어떤 뭐 음향 시설, 무대라든지 네. 그런 시설 같은 걸 지금 할 수 있는 사실 이런 단체가 없어요. 없지요. 네. 그죠? 근데 우리 쥐를 잡다 특공대도 사실 그런 단체는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쥐를 잡자 특공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목적이, 그 광화문 청와대로 가려는 그 행렬을 어떻게 막아보겠다는 의미가 있죠. 네. 의지를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MB 구속에 대한 집회이면서 동시에 이번 퇴진 행동의 퇴진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로 가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종로 쪽으로 행진하겠다라는 건데 저도 사실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냥 광화문에 모여서 청와대로 가는 행렬을 우리가 막아서서 그죠? 우리가 한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탄핵 그 촛불 집회할 때 일부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경복궁역 지나서 네. 그 지점에서 시민들이 이제 뭐 버스에 올라가는 거를 버스에서 내려와 하던 그거 있잖아요. 그때 버스를 타넘어서 청와대 진출을 하려고 하던 네. 일부 과격 그 수구 좌파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와 해가지고 네. 그 충돌 같은 거를 생기지 않게 했던 그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솔직히 지금 아직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네. 예. 시민들이 또 아마 이 얘기 또 전달을 드렸으니까 많이 또 예. 토론을 또 하시겠죠?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네. 각종 커뮤니티에서 토론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면 아직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좋은 방안이 네. 만들어지고 하나의 어떤 방안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의 안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네. 결집해서 우리 힘을 한번 저 수구 좌파 적폐 세력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은 10월의 그 마지막 토요일인데 네, 광화문 광장이 시끌시끌할 것 같다는 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아예 아무도 안 가는 것도 방법이기도 해요, 지금. 그건 그래요. 네. 네. 아, 싹 그냥 빠지는 네.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싹 빠지고 그냥 다들 각자 나들이나 네. 가셔도 되긴 하겠죠. 근데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드디어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홍종학 전 국회의원. 네. 예. 뭐, 홍종학 국회의원은 우리 저희 정치 신세계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시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저희 정치 신세계 출연을 해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각종 공약을 네. 문재인 일번가 네. 예, 해박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아 그때 우리 녹음 같이 했었죠. 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정말 엄청 재밌고 유익하게 네, 녹음을 했었는데 네. 그 홍정화 의원께서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이 됐는데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예, 정말. 좋은 예 환영하는 인사입니다. 네 환영하는 인사 네.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제물포 고등학교 연대 경제학과 네. 나오셨고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를 하셨죠. 같은데 그리고, 네. 예 그리고 경실련에서 그 재벌개혁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비례로 비례대표 예, 비례대표로 네.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중에 많은 일을 했는데 디지털 소통 본부장을 하셨어요. 네, 디지털 소통 본부장 하면서 그때 뭐 문용식 씨도 네. 그 활동을 많이 했지만 이 그때 그 우리 여러분들 2015년 김상곤 혁신안 나온 이후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권리당원들 입당 러시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그 기반 플랫폼을 만든 분이 홍종학 의원. 전 의원이군요. 아, 그래서 디지털 소통 위원장으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셨고, 네. 그리고 우리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셨었죠. 예, 경제정책 쪽으로.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정부 출범 초기에 경제수석의 하마평이 꾸준히 올랐어요. 아, 경제수석, 그렇군요.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 이쪽으로 이제 하마평이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되셔서 정말 다행이고 네, 잘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그냥 백수로 몰 뻔했는데. 백수로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네. 벌써 이제 당연히 또 이제 야당이나 언론의 반응은 뻔하잖아요. 벌써 시작을 했어요. 또 코드 인사니 뭐 경제 정책을 실패했던 경제 인사를 왜 다시 여기다 앉히니 뭐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 지금 그러면서도 내용을 보니까 그 역대 지금 우리가 내각이 초기 내각이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역대 최장 기간이랍니다. 네. 아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또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야당, 네 언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문자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문자 행동을 좀 해서 저 새끼들한테. 저 새끼들이 저 문자 폭탄 운운하게 또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하는 거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시민들이 또 행동을 또 해야죠. 시민들이 예. 행동해야 그나마 네 찡찡찡찡 뭐 문자 폭탄 맞았다 폭탄 맞아서 힘들다 뭐 하면서도 어쨌든 그래도 조금 반응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예. 네, 우리 시민들이 조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게 할 필요성은 하여튼.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즘 하는 짓거리도 보면 뭐.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11월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두 번째로 가지신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국정감사가 10월 말로 끝납니다. 네.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시기가 도래를 하죠. 이제 네. 연말 국회의 최대 쟁점은 내년 예산안 편성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께서 11월 1일에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이유도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 사실 지금 본회의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이 이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때까지 야당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사실 안 봐도 뻔하잖아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시정연설을 잘 하셔도 무조건 일단 반대를 하고 무조건 깽판을 칠 거다라는 게 예상은 되기 때문에 아 더더욱 문자행동이 연말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진짜 문자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저게 저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기간 안에 처리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면서요? 네. 네. 별로 없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제 실랑이 버리면서 넘어가는데
야당놈 새끼들도 약점은 있습니다. 저 예산 안에는요, 저 새끼들이 자기 지역구에 선심을 써야 하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협상을 할 때 저 새끼들 약점을 최대한 잡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래, 뭐 다 같이 죽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죽자. 왜냐면은 그 새끼들 지역구 예산도 네. 다 같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멱살 잘 잡을 거리를 딱딱 포인트를 맥을 좀 잡아가지고, 예. 그냥 하여튼 멱살 좀 잡고 가는 모습도, 네. 뭐 121석 소수지만 싸움을 뭐 등치로 합니까? 예. 네, 실력으로 그렇죠. 하는 거지.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네. 야당이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 다 합치면 170석 가까이 되는 거지만 다 지금 뿔뿔이 각자 자기 또 개인 플레이들 해야 되잖아요. 야당끼리 다 입장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고 거기다 지금 자유당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지금 계속 네, 아주 신나게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쟤네들 지금 그 하여튼 연락에 싸우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계격파. 네. 지역구 예산 가지고 아씨, 뭐, 예를 들어서, 어깃장 놓고 그러면, 어깃장 놓는 새끼들 지역구 예산을 그렇죠. 빼버리겠다, 뭐, 이런. 네. 좀 치사해 보이는. 네. 치사해 보이는. 그런 거 해야 돼요. 네네. 네. 치사하면 어떻습니까? 네. 결과가 중요한데. 아, 하여간 우리 여당 그 의원들이 또 힘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원식 원내대표. 네. 잘해야 돼요. 어? 네. 저 1년 임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고 뭐 나온 김에 이 협상을 또 원내대표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원전 그거 공론조사 나오고 나서 무슨 하, 내가 진짜 비읍 쉬어서 내가 안 네. 쓸게요. 네. 무슨 등신 같은 소리를 참 진짜 와, 무슨 하여튼 운동권 출신들은 진짜 네. 문제야. 운동권 출신들이 왜 네. 문제냐면요. 과거에 저 같은 이제 일반 학생들은 뭔가 이제 이념에 쏠리지 않으면서 균형감을 갖고 중간에 이렇게 지키면서 예? 짱돌 던지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과격한 애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캬 생각하면서 정말 막 민중이 사는 뭐 민중이 어쩌고 뭐 하여튼 네, 그렇게 맞습니다. 떠들던 과격하게 해방? 사고하고 네. 행동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세월 지나면서 성찰이 지나쳐 반성을 무지무지한 거야. 반성을 너무너무너무 하다가 보면 김문수처럼 가는 거예요. 네. 저 끝에는 이재호 김문수가 있고요. 네. 옛날 그 과격하던 혁명분자들이 반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일 우측에 김문수, 이재호처럼 반성을 무지무지무지 많이 한 사람이 나오고 네. 그 뒤에 누가 있냐면 김부겸이 있는 거예요. 아... 김부겸이 괜히 저런 게 아니야. 과거 학생운동했던 그 거기에 반성을 또 무지무지무지무지 한 거야. 그나마 이재호, 김문수만큼까지 안 한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냐? 우원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반성도 또 아 성찰성찰 반성반성 근데 웃기는 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중간에 지금 있는 거야. 일반 시민들은요. 학생 때나 제가 20대 때나 50대가 된 지금도 사실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중간에 가만히 중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왼쪽에 있던 새끼들이 저보다 훨씬 우측에 가 있어. 아, 근데 성찰력이 대단하네. 반성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대화 타협. 왜? 지들 맨날 우리보다 훨씬 강경한 투쟁 노선을 네. 주창을 했거든, 떠들었거든. 막 폭력으로 때려 엎자,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그걸 또 반성 막 하다가, 이제 무조건 대화 타협이래. 싸워야 할 때도 안 싸워. 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싸워야 할 땐 싸우고, 대화 타협이 필요할 땐 대화 타협을 하는데, 그래서 극과 극이 통하는 이유는 저는 나름대로, 요런 측면에서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반성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반성도 네. 적당하게 해가지고 네. 자기 중심을 지키고 균형감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네, 우원식 원내대표 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에 힘쓰고 잘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네,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은 좀 진행이 빨랐네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죠. 저녁에 오후에 노총 지도부 등 20여 명의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네. 누군 게 인사? 저녁에 만나요. 네. 만찬. 네. 저녁 식사를 이제 같이 하는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네. 그리고 그 산하에 다양한 그 직능 노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의료 보건 의료 노조부터 해가지고 무슨 자동차 금융 그렇죠. 다양한 그 노조 위원장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아, 이 민주노총은 지금 직무대행이 오는데 그렇죠. 아, 어제 소개했던 한상균 그 새끼 그 뭐 단독 회담 뭐 아니 뭐 면담 공개 예. 공개 토론 공개 토론을 하자. 아, 주제 파악 안 된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요. 이번에 신원전 그 고리 원전 그거 공론화 조사 결과 발표된 뒤에 민주노총 그 성명서 봤어요? 뭐라고 합니까? 애 새끼들 네. 글도 더럽게 못 써. 네. 주제리 문장 되게 한 두 장 가까이 되게 네. 길게 썼는데. 네. 아, 지들도 골치가 아픈 거야. 막 하여튼 근데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도 해야 되고 그러려니 공론조사위원회 거기 시민들이 참여했잖아요. 네. 아 거기 또 대놓고 비판도 못 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주저리 네, 두 장을 맞죠. 썼더라고. 네. 결국은 그냥 계속 대통령 원망이 깔려 있어. 네. 대통령이 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깔아놓고 가는데. 하여튼 원래 그 말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저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글도 네. 그렇게 불투명하게 되는 이유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거든.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튼 지금 오늘 민주노총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서 대통령 앞에서 뻘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진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내일 뻘소리 하면 내일 아침에 네. 또 개새끼 소리 나온다고 네. 진짜. 네. 이 적폐 세력들. 네. 저는 민주노총을 진짜 적폐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것 보고 또 조선일보 조중동에서 뭐 귀정노조라는 용어를 만들었으니까 걔네들이 만든 용어를 쓰는 거는 보수 세력에 뭐 놀아나는 거다. 웃기지 마. 이게 똑같은 논리가 얼마 전에 한글레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네. 한글레라는 표현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서 네. 2004년부터 이미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무슨 뭐 국정원인가 뭐 어디서 만들었다는 소리를 김우사, 국군 기무사에서 아, 만들... 맞아요. 김광진 이 새끼는 네. 뭘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어디 방송 네. 그 언론사 나가가지고 한겨레한테 아부하는 그 파파이스에 아마 나가서 그렇게 그 자리 그러니까, 한겨레 자리에 그게 한겨레한테 아부하는 거거든요. 뭐 하는 이 새끼가 겁니까? 어린 새끼가 어디서부터 벌써 네. 언론하고 붙어먹고 이 새끼가 네. 정치를 그따위로 하고 앉았어요 이 새끼. 아 너무 지역위원장 떨어진 거 네, 네. 그 새끼가 젊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네. 그 지역을 열심히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네. 아 지금 속보가 하나 떴네요. 민주노총이 청와대 행사를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진정성이 안 보이는 행사라서 참. 오지 마이 개새끼들아. 아, 가지 마세요. 민주노총 네. 이 적폐 세력들 진짜. 네. 참네. 아 홍준표랑 똑같네요. 민주노총. 잘 됐다. 와. 난 지금 민주노총 가는 게 짜증 났었는데 네. 잘 됐어 이 새끼들아. 네, 잘 됐습니다. 아유, 황당합니다. 이렇게 진정성? 전선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다시 할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하게 된, 그러니까 그분이 실패해서 실패하게 된 게 아니라 지지율 떨어지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비춰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저 진보 병신 새끼들을 동지 친구라고 생각했던 맞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 뒤통수 맞아서 모든 게 어그러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호를 왜 싸잡아서 비판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인데 그건 니들이 아직도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등신 새끼들아. 네. 맞죠. 2003년,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역사만 공부를 다시 해봐도 지나간 신문만 다시 한번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가서 지나간 한경호, 한겨레 경향 5년치 신문만 다시 읽어보라고. 맞습니다. 네. 헛소리들 하고 앉았어. 저 진보 저 수구 좌파 세력들을 아직도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새끼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병신 되는 거예요. 머저리 되는 거예요. 머저리. 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사실 막바지에 이렇게
힘을 완전히 그 잃어버렸던 게 시민들이 그런 수구 좌파, 네, 그 사람들의 세력들 또 그 언론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죠. 시민들이 예,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회를 지금도 시민들은 잊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나 언론들은 여전히 반성 없이 네, 청와대에서 진정성 행사가 아니라서 진정성이 없는 행사라서 불참을 하겠다. 네. 혼자 그렇게 하세요. 네. 나 혼자 그냥 아, 나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진보연한 소리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는 삶은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공동체 발전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그딴 소리 하고 다니면요. 그거는 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 그냥 사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런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딴 소리 하고 다니면요. 그게 사회의 해악이에요. 그걸 하여튼 제가 아까 전에 한결레라는 표현 이야기 김광진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비판하면은 조중동한테 놀아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논리하는 거 똑같거든. 근데 파파이스에서 한글레라는 용어를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만든 용어라고 김광진이가 이 머저리 새끼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는데 그 말이 왜 문제냐면은 마치 우리가 한글레 떠들었던 사람들이 기무사한테 노라는 시민들이 되어버리는 거야. 맞습니다. 기무사가 만든 용어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일베 용어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쓰는 사람들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매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갑자기 바보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김광진 발언에 대해서 열받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어디 떠들고 자빠졌어, 이 개새끼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설령 그거를 국군기무사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걸레한테 걸레라고 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저희 사실 문구로서 이들은 별로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는 악의적이죠. 이미 2004년부터요. 네. 한걸레, 개마이, 프레시안. 프레시안 아시죠? 프레시안 별칭은 프레시앙이에요. 네. 그거 이미 그때부터 썼던 용어예요. 그때 국군기무사령부에 그런 심리 전 부대도 없었어. 그 이명박 때 만든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명박 때면 최소 2008년 이후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한글라는 표현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온 용어야.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역사적 사실 그것도 없이 한겨레 빨아주고 한겨레 하여튼 잘 보여라 그래. 잘 보여서 좋은 정치인 되는지 보자. 새끼가. 어린 새끼가 아직 벌써 노회한, 어? 늑다리 정치를 배워가지고, 침묵질을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엉뚱한 것으로, 네. 튀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는 아마 그럼 한국노총만, 네, 참여하는 만찬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네.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이거 좀 그 제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오늘 만찬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네. 지금 청와대 네, 청와대 천사네? 네. 천사명 천사 아니 천사처럼 방송해야 되는데 천사처럼 해주십시오. 네. 욱천사. 아, 우리 윤가피가 욱천사라는 네, 별칭도 지어줬는데 네, 천사처럼. 맨날 악마처럼 해가지고. 네, 천사처럼 얼른 빨리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오늘 만찬에 원래 이게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게 다 불러서 네.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하고 그래서 과로사회를 우리 벗어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틀 연달아서 네. 이게 사실은 노조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야근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야근 문제가 사실은 민주노총 같은 데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왜 반대하냐면 지금 기존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자기들이 정규 시간 플러스 야근까지 해가지고 많은 월급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의 수당을 받아가는데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자기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 노조원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내가 일 더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 근데 사람 더 고용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뭐 근로시간 단축 이거 사실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사안이에요. 네. 기존 노조들이 협조를 해줘야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야근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노조원들이 거기에 일단 반대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도 좀 해가면서 그래서 기존 양대 노총이 가장 큰 노조니까 네. 그런 그 근로시간 단축, 예, 야근 없애는 문화 네. 그리고 추가로 고용하는 이런 부분 협조 좀 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민주노총이 지금 불참 결정했잖아요. 네. 이 새끼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하던 짓을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새끼들하고는 대화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노총은 적폐 세력, 귀족 노조, 대기업, 네. 진짜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높은 연봉 받아가는 애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그렇죠.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이제 우리 집권 초기부터 문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민주노총이 시작부터 막 집회한다고 야단하고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한테 좀 많이 찍혀있던 단체인데 오늘 하는 꼴 보니까 네 확실히 좀 적폐가 맞구나 확신이 좀 드네요. 네, 청와대 행사를 불참한다. 예. 네, 하여간 뭐 까미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네.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 성과물을 독식한 새끼들 아니에요, 저것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나누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나누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근무 시간 네. 연장도 사실 그 나누지 않겠다는 그 입장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절이 돼야 될 텐데 하여간 예, 마찬가지로 적폐다. 네. 네. 홍준표랑 똑같이 청와대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민주노총. 네, 소식 전해 드렸고요. 네, 마지막 소식은 네, 오늘도 저는 인인시계가 없다는 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24일 화요일이었어요. 문글 브런치 네. 소식 다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 1111명. 오. 아, 오늘 1000명 넘었습니다, 드디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이거 점심 시간이라서 네. 점심 시간 가까워지면서 좀 더 시간 여유가 좀 생기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 권 기자가 주로 분노하는 시점이 중간 이후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들어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김영석 대표가 이거 방송 보고 계시다면, 네, 1000명 넘었습니다. 상품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벤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000명 네. 넘으면. 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래요. 어떡하냐. 계속 늘어나니까 네. 방송 끊기가 싫어지네. 아, 그러니까요. 오늘 권 기자 그 2시에 방송 있는데 네. 어떻게 방송을 가셔야 되니까 일단 끊긴 끊어야 되겠죠. 네. 뭐. 그리고 오늘도 슈퍼챗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감사하고요. 아,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0명 드디어 넘었네요. 네. 이제 2000명을 향해서 가야 되나? 그래야죠. 네. 또 점점 더 늘어나겠죠. 더 좋은 방송 계속 만들어 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벤트를 네. 김영석 대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000명 돌파했는데 네. 뭔가 기념하는 이벤트는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어느새 네, 1000명 넘었네요.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오후에 정기방송이 없지요? 우리가? 예, 오늘은 네, 없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이 없습니다. 화요일은 문글 브런치만 있네요. 아마 조만간 또 예, 그 주 중에 오후 라이브가 없는 그 요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일도 아마 채우시겠죠? 이것저것 네, 지금 그래서 이것저것 네. 지금 기획 중인데요. 아, 일단 내일은 네. 하나 있어요. 네. 내일은 주식 아. 아, 주식과 관련한 아. 네. 저 우리 송기훈 님이라고 네. 그 주식 전문가이신데 문재인 정부 시대 네. 주가 얼마까지 갈 건지 아. 예. 그 이명박 그 새끼가 자기 집권하면 주가 3천 간다 아, 헛소리 하다가 네. 완전 폭망했잖아요. 네, 쥐소리.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대 접어들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네. 네 지금 2,500. 오, 진짜 놀라워요. 제가 그 주식 쪽 담당 그 데스크 할 때 그때 2,200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때 2,100, 뭐 2,200 못 갔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500. 네. 대통령 바뀌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돈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네. 그리고 주식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음. 그리고 어떤 분야가 유망할 건지 여러분들
돈 좀 버시라고 네. 그런 방송을 하나 만들었고요. 돈 좀 버시라고. 네. 송교훈님께서 약간 그 미리 예, 홍보를 네. 좀 하셨던데 약간 보시면 시청하시면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을 깨알 꿀팁을 알려주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거기다가 홍 기자가 그 주식 관련한 또 데스크에 또 계셨잖아요. 예, 네, 제가 계실 때. 주식 쪽은 좀 예, 언론사에서 한 부장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나름 뭐 저도 썰은 좀 풉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질문이나 인터뷰 내용도 더 좀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내일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네.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개한다라는 얘기라서요. 지금 이미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아, 지난주 또 지지난주께 저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이제 사후에 예, 일주일이 끝난 이후에 정리를 해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참 저런 공약까지 또 사실 되게 소소한 공약이었는데도 저걸 또 예, 지키고 계시는데 이걸 두고 또 뭐 공약이 또 후퇴했다는 동안 또 대통령을 또 때리는 기사들이 또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기사들. 그냥 뭐 공약보다 후퇴했다. 예.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지금 저의 얘기는요. 저는 일거수일투족을 밝힌다고 했는데 누구를 무슨 일로 만났는지 이런 게 빠졌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그 청와대 내부 동선이나 비공개 오만찬 일정도 안 밝힌다. 비공개니까 안 밝히지. 비공개잖아 이 새끼들아. 왜 비공개겠어. 아유 답답해 진짜. 비공개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그거는 대신 그 일정 자체는 공개를 하잖아. 그러니까 비공개로 뭐뭐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누굴 만난지를 왜 밝혀야 돼? 그러니까요. 최소한 그 시간에 뭔가 일정이 있다는 거는 밝히잖아. 지금 박근혜 문제는 그 시간에 무슨 일정이 있었는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최소한 어느 시간에 어떤 일정이 있었다는 거 네. 지금 밝히고 하는 건데. 근데 비공개 일정은 상대방 때문에 주로 비공개를 한단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내용이 어? 이제 예, 국가기밀이나. 그리고 예, 국가기밀과 관련된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시간대에 어떤 일정이 있었다는 것은 적시를 한단 말이에요. 저게 뭐 무슨 논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누구를 만나고 야 그건 일지지 일지. 일지를 그건 대통령 기록물을 그렇게 공개하는 나라가 어딨냐. 아... 니네 조선일보 사장 일정 한번 공개해봐. 아, 이게 정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저게 기자들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거거든. 기자들은 이 저 일정을 사전에 다 봤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네? 다 받으니까 뭐 평소에 받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 왜 다른 게 없지? 뭐 이런 거거든. 이 새끼들아 니들이 그동안 그래서 특혜를 받고 있는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니들이 맨날 그 받는 그 일정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 기자들한테 주는 정도의 정보는 맞아요. 일반 국민들한테 오픈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애 새끼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저거 자체가 특혜가 돼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특혜라는 거예요. 저게 일반 국민하고 동등하게 그냥 다 공개해버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 기자들은 알면 되고 일반 국민들은 몰라야 되는 거야. 물론 그 가운데에는 엠바고 사항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엠바고 사항에 맞게 그 시간 엠바고 풀리는 시점에 그렇죠. 공개하라 이거야. 네 맞습니다. 네. 조선일보한테 화내시다가 갑자기 청와대까지 아니 청와대도 저 욕 먹어야 돼. 좀 네. 해야 돼. 네, 계속 네 공개를 좀 해줬으면 뭐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시민들도 이제 같이 대통령 일정을 볼 수가 있고 하여간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 사실 특히 박근혜 그 정부 시작할 때 굉장히 또 박근혜를 칭송하던 그 언론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 7시간 30분도 못 밝히면서 대통령한테 아니 대통령이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심지어 나중에는 뭐 화장실 갔다 오는 일정까지 밝히라고 조선일보 이 새끼들은 그 세월호 7시간 반 네. 니들 한 번도 안 궁금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대통령 일정 전면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를 찾은 여성운동의 대모 이효재 선생을 만났습니다. 이명박의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구속을 위한 쥐를 잡자 특공대가 오는 토요일 인간띠로 광화문 광장을 에워싸는 이명박 구속 촉구 집회를 진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지도부 등 20여 명의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순욱 소근장의 문별 브런치입니다. 네. 오늘 10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아, 이제 화요일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는, 이상하게 피곤한 날입니다. 네. 네.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네. 네, 그러니까요. 갈 길이 참 멉니다. 몸은 벌써 금요일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어제 수석 보좌관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 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좀 엄단하라 이런 지시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어쩌다가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너무 예.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해서라도 채용 비리를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라. 예,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뭐 강원랜드 그다음에 네. 한국 서부발전 뭐 공공기관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권 기자가 방송 중에 그 말을 한번 했었죠. 전수, 그 네, 공공기관 전체를 네, 조사해야 된다고. 랜드 하나가 아닐 거다. 예, 강원랜드 하나만의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예, 지금 공공기관이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저희 집권 기간 동안 그 산하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집권하는 쪽에서 내려가는 거는 뭐 네.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채용 과정에서 저쪽 집권하고 있는 쪽 사람들의 자식들을 아름아름 여기저기 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지금 사실로 일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최경환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인가 뭐 그런 쪽에 채용비리 의혹이 있어서 검찰 수사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다 털어봐야 됩니다. 저는 그 각 지역에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 지역 특히 그 유지라고 하는 인간들하고 네.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싹 다 털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아주 각오를 하고 탈탈 털어라 이렇게 엄단 지시를 네.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부정 채용자들 걸리면 채용 무효를 검토 네. 해봐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를 했으면 그 채용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죠. 네. 그 우리가 대학교 입학 시험 같은 경우도 부정이 발견되면 사후에라도 그럼요. 입학 취소를 하고 당연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병역 비리 같은 경우도 사후에 걸리면 싸이는 군대 두 번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 채용했는데 네. 세 번 도전 끝에 다 실패하시고 지금 아마 출마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참 이런 참. 무조건 새누리당 찍어주는 네, 방차원에서 좀 우리 취약한 지구를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 취약한 지구에도 훌륭한 인물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훌륭한 인물을 좀 당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 볼모 지역구에도 민주당 깃발을 확 꽂을 수 있는 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왔으면 좋겠네요. 약간 뭐 문제랍니다. 이분도 세 사람이나 뭐 네. 예, 낙하산으로 내려놔서 거의 뭐 평가 순위는 거의 꼴찌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도 예외 없이 다 합격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분이 네. 건설사 대표인데 네. 또 강원랜드 일감을 또 잇따라서 따낸 것도 좀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강원랜드를 진짜 곶감 창고로 알고 그냥 이놈 저놈 다 그냥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었던 거죠. 네, 심각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강원랜드 하나가 아닐 거다. 이제 다른 데도 분명히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짜 이야기. 강원도도 심각한 게 최문순 도지사 한 명 빼놓고 네. 시뻘게. 네, 맞아요. 어? 최문순 도지사가 그래도 진짜 우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도지사인데요. 네. 여러분들 뭐 안희정 도지사가 막 그 뭐야 저 새누리당 우세한 지역에서 뭐 잘한다 얘기하는데 비율로 따지면요 강원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우위의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거기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안희정보다 훨씬 잘해. 네, 최문순 도지사님 칭찬합니다. 네. 네. 아니 나 안희정이 뭐 그거 가지고 엄청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좀 네. 눈꼴 시렵더라고. 아.
잘하는 거죠. 훨씬 그래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잘하는 겁니다. 충남도 뭐 민주당이 안 되는 경우도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네, 잘하는 겁니다. 네, 최문순 지사님도 잘하신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그 국무회의가 또 있을 예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제 신고리 권고안에 네.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라는 예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서 내일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24시간 일정을 전면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네. 안내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이게 그 세월호 7시간 반. 이 미스터리로 남으면서 네. 도대체 그것이 그 일정이 뭐가 그러니까요. 있었냐 이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선 과정에서 네. 공약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공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사실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는 부분은 보안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시콜콜하게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예. 쉽지는 않지만 네. 최대한 그 문제와 상충하지 않게 그래서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공개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거니까 경험 문제도 없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사후에라도 이렇게 공개를 하면 네. 예,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정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누구도 알 수 들어가서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전부터 워낙에 그 대통령의 일정에서 코너가 있긴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근데 네. 그 내용들이 이제 굵직한 내용들, 예를 들면은 뭐 부산 국제영화제 갔다 오셨다거나 네, 이런 굵직한 큰 행사. 거, 네. 네, 그것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네. 이제는 아예 달력으로 해갖고 그냥 일정 전 일정을 뭐 보고 받았다. 그럼 공적인 일정들은 다. 공은 당연히 무효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UBC가 얼마 전에 보도를 했지만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 부정 채용 입사자가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 많은. 예. 네. 거의 뭐 500명 넘는 네, 그 인원의 같아요. 거의 전부였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강원랜드에 다니면서 네. 꼬박꼬박 상여금까지 다 받아가고 있다고 UBC에서 보도를 한번 했는데 네. 이거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죠. 예. 맞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강원랜드 주무부처가 아마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처 장관이 뭐 무슨 권한을 직권 발동을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일단 급여 동결을 시킨다든지 그러게요. 뭐 그런 조치 임시 조치라도 빨리 취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관련된 법만 지금 현행 법만으로도 충분히 다 처벌이 가능하다. 근데 의지가 없어서 지금 처벌 안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전수조사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우리가 그 입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인맥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맥에는 다양한 인맥이 있잖아요. 학교의 인맥도 있고 무슨 고향 따지는 인맥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뭐 과거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채용할 때 보면 네 부모가 누구냐부터 네, 해서 이런 거 다 보면서 다 그걸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 같은 경우도 뭐 정재계 사법부 등등의 고관 대작들 네. 자제들이 언론사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채용할 때 입사원서에 그런 거 들어가면 다 감안해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자는 거고 네. 그것은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큰 만큼 청년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선발 과정이 공정해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뿌리를 뽑아서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채용 비리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웠던 권성동 의원이 사촌 동생도 이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소식이 또 있었어요. 네, 이 새끼는 아주 그냥 학교 망신을 아주 골고루 시키네 아주 그냥. 네. 네. 네, 심각하죠. 아주 부끄럽습니다, 아주. 이런 새끼가 제 고등학교 선배라는 게. 아, 고등학교요? 네. 같은 선배시군요. 권성동 의원 그 사촌 동생이 네.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거죠. 했는데 그게 보니까 뭐 3명? 이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축구협회장이고. 네, 축구협회장이고 뭐 네. 하여튼 강릉 지역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봅니다. 네, 강릉은. 아, 정말 진짜. 진짜. 새누리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데요. 네. 저 참 강릉이 완전히 옛날부터 그런 동네는 아니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저기 좀 좋은 후보를 보내서. 네. 참고로 사실 이게 번외 얘기인데, 저희 고등학교에는 전설적인 훌륭한 선배가 계십니다. 예. 정말 전설적인 분인데, 그분이 권성동하고 맞붙어서 패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분이 정말 그래도 강릉에서 야권 깃발 꽂고 한 세 번을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좀 밝혀주세요. 네, 취재 안 합니까?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어제 청와대를 그 찾았던 이호재 선생을 만났다는 얘기가 네. 있었어요. 이호재 선생은 네. 여성운동의 데모다. 데모죠. 네, 이렇게 네. 말하죠.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이분이 그 정신대 대책 협의회 네, 맞습니다. 이거 최초로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여성 단체 협의회 같은 거 네. 네, 뭐 이끌고 하셨는데 네, 호주제 폐지할 때도 네, 굉장히 앞장섰던 네, 분이셨고요. 나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92세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예. 어제 청와대를 그냥 이렇게 방문을 놀러 가셨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김종숙 여사가 듣고 뛰어나가고 네, 우리 대통령도 수석부장회의 끝나자마자 또 소식 듣고 또 따라 나가고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반갑게 맞이하셨다 예. 이런 이야기. 근데 뭐 참 이 초창기에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후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여성 운동가들이, 운동도 그렇고 네, 맞아요. 다양한 그 사회 운동가들이 사회를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추동력을 만들어냈던 굉장히 그 역사적 공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1세기 접어들면서 역사의 퇴행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 아니 뭐 저 조사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시민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요. 그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뭐 정부, 사법부, 뭐 다양한 뭐 네, 경찰, 네. 언론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시민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에 굉장히 높았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상위권이야. 근데 지금은요? 기업보다 못해요. 예? 지금 시민 단체 신뢰도가요. 일반 기업보다도 신뢰도가 낮아요. 심각하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민 단체들 진짜 반성해야 돼. 이 새끼들아. 난 시민단체들도 네. 이제는 밥벌이용 운동가들만 남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런 시민단체가 이제 뭐 필요한가? 예, 맞습니다. 아니, 일상 시민들이 다 여기저기 각종 이슈에 쉬워졌죠, 이제. 모였다, 흩어졌다, 네. 모여졌다, 흩어졌다 그렇죠. 하는데 무슨 단체가 왜 필요해, 솔직히.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의미가 좀 없어지고 있는데 약간 그래서 이호재 선생님 훌륭하신 분은 네.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 이미 다 회복됐다,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조국 통일에 좀 힘써달라 이런 예, 조언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아 다음 얘기 네. 네. 이명박의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언론에다 흘려서 망신을 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네. 아. 우리가 뭐 의심 갖고 있던 것이 지금 사실로 조금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사 검색하면 딱 나와요. 논두렁 시계가 최초로 보도가 나온 게 2009년 4월입니다. 네. 2009년 4월 15일인가? 예, 정확한 날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4월 중순쯤에 KBS에서 최초로 논두렁 시계 그, 아니, 아, 명품 시계 보도가 나와요. 노무현 명품 시계 예. 이렇게. 논두렁 네. 시계가 아니고 명품 네. 시계. 박연차한테서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이 보도가 최초로 KBS에서 나와요. 그리고 한 보름 지나서 5월 초에 네.